자, 안녕하세요. 실강의 0번 요양문입니다. 프로젝트에서 개별 디자이너들의 특성이 중요하지만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서는 팀 전체의 작업을 조정하는 디자이너의 능력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여기서 이제 조정이라는 얘기는 관리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그냥 개인의 특정한 능력을 넘어서는 이제 큰 프로젝트에서는 관리 능력도 중요하다 하는 건데요. Assign to demonstrate individual personality through design. 여기까지 주어. 그래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개인의 개성입니다. 디자인을 통해서 개인의 개성을 보여주는 여는 노력으로 보세요. 노력이 should not be surprising. 노력이 뭐 놀랄만한 것은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하는 거고요. Most designers are educated to work as individual.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교육을 받죠. 일을 하라고, 개인으로서 일을 하라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개인의 독창적인 색깔을 갖고 일해야 된다.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And design literature contains countless reference to the designer. 그리고 물론 여기서는 그냥 그 디자이너 자체가 개인으로라는 표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성 갖고도 되겠지만 뭐 개인으로 봐서 상관없어요. 뒤로 가서 디자인 문헌이에요. 디자인과 관련한 문헌들은 포함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셀 수 없을 정도의 언급이죠. 누구에 대한 언급이냐면 더 디자이너. 여기서 더 디자이너라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항상 제가 얘기하는 인용부호가 있는 경우는 이제 어떤 특별한 강조 의미를 여기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을 붙이는 것은 뭐냐면 어 디자이너의 개념이 아니에요. 어 디자이너는 흔하고 흔한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덜을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디자이너는 각각 그 특색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싶어서 덜을 붙였다 하는 거예요. Personal flair is without doubt an absolute necessity in some product category. 그 어떤 개인적인, 여기서 이제 개인적인 뭐야 그 이 위협이라고 해야 될까? 뭐 재능 어디야? 개인적인 재능이라는 것은 without doubt 그러면 의심할 바 없이죠. 의심할 바 없이 당연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죠. 어떤 제품의 영역들에서 범주에서 필요한 것이다. Particularly relatively small object. 특히나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적은 어떤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뭐 그 작업 그 대상 정도로 보면 되겠죠. 여기서 그렇다는 거고요. With low degree of technology complexity. 어떤 이 작업이냐 하면은 그 낮은 정도의 기술적인 복잡성이 있는 이런 곳에서는 이런 조그만 이제 그 이 작업 대상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하는 거죠. 이 개인적인 재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조그만 거에서는 개인적인 재능이 이제 부각되는 시기 된다 하는 거죠. 뭐가 such as furniture, lighting, small appliances and houseware. 그 뭐 가구라든가 아니면 조명 등 뭐 이런 전기 등 같은 거라든가 조그만 어떤 이제 그 가전 제품들이라든가 집안에 이제 그 뭐 이제 그 용품들이죠. 이런 거에서는 뒤로 가서는 large scale project 하고 이거 그렇지만은 대규모의 이제 프로젝트에서는 Even where a strong personality exercise powerful influence, 심지어 뭐 한다 할지라도 강력한 어떤 개성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개인의 두드려진 측면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큰 프로젝트에서는 The fact that TR라는 사실, 뭐라는 사실은 The substantial number of designers are employed in implementing a concept.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가 지금 이걸 수식 들어갑니다. 이 더 팩트에서로. 그래서 하나의 개념이죠. 하나의 개념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이 디자이너들이 고용되어진 본질적으로 많은 양편은 엄청나게 많은 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디자이너들이 고용되어진데 한 가지 개념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용되어졌을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나 혼자 뭐 인테리어 디자인을 한다가 아니야. 네이버에서 뭐 이제 어떤 그 서비스를 이제 그 출시를 한다.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게 챗GPT라는 거. 그거를 만들려고 한다 치자고. 그러면 너는 이 부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일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많은 이제 사람들이 한 개념에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이제 그 참여하는 거죠. 고용된다는 이 사실이 이놈이 좋아해서 이것이 can easily be overlooked. 종종 간과되어지는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이거 통합하는 이제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뒤로 가서 앞으로. The emphasis on individuality is therefore problematic. 그래서 개인을 강조하는 거, 어떤 개성을 강조하는 것은 따라서 problematic, 문제가 있습니다. Let it actually design, 뭐 실제로 디자인하는 것을 떠나서 Many successful, many successful design personality function. 많은 성공적인 디자이너의 이 개성들이, 개인성들이 function, 기능을 합니다. 뭐가 as a creative manager. 펑션 뭐 as creative manager.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로써 기능을 하냐면 많은 성공적인 디자인의 개성들이 기능을 하는 작동 기능을 하는데 뭐로 쓰면은 이 creative manager로서 포인트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관리자로서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Distinction need to be made. 구분이 need to be made. 되어져야 합니다. Between 누구 간에 designers working truly alone. 그래서 혼자 일하는 디자이너들과 those who 아까 생각되어 있고 working해서 수식 들어가죠. 디자이너들이죠. 이것도 inner group, 이제 그룹 속에서 일을 하는 디자이너들은 구분되죠. 팀워크 베이스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개인 베이스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성격에 따라서 구분해야 된다 하는 거죠. In the latter case, 여기서는 the latter 그러면은 이게 후자니까는 그룹 기반에서 하는 이 사람들을 얘기를 하죠. 그룹에서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에서 management organization and process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 여기서는 관리 이 기관이라든가 이 과정이라는 것이 can be equally as relevant 똑같이 타당하다는 것은 중요하다 개념을 보면 돼요. as design creativity 그러니까 디자인의 개성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것이다. 근데 이 부분 앞에서 계속 얘기를 해왔으니까 이건 당연하고 이것도 필요하다 하는 거죠.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서는 이게 필요하다 하는 거 뒤에는 다른 책 부교재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있다 하는 겁니다.